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MBC 드라마 고맙습니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소녀를 따뜻하게 보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줬습니다만은 정작 우리의 현실은 이 드라마 속의 푸른 도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에이즈가 처음 발병한 것은 22년 전입니다.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환자들이 약만 잘 복용하면 평균 24년을 살 수 있게 됐고 일반인들이 보균자들과 어울려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김형윤, 정성우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MBC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고맙습니다. 수열로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와 가족 이야기를 다루며 시청자와 평단의 호응을 얻었다. 영미야, 영미 아직 안 죽었어. 됐어. 영미 어떡해. 에이즈 걸려도 10년, 20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 봄이 죽는 거 아니라고, 이건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고 변하는 거 없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좀 좋았고. 아, 너 진짜로 안 씻을 거야? 몸에서 특히 냄새가 나는데.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고통받던 HIV 감염인들에게 이 드라마는 정말 고마운 방송이었다. 할머니 에이즈를 먹으면 어떡해요? 에이즈는 같이 목욕을 해도 안 없는 거라며. 저도 사실 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손을 잡아도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네. 정말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편견들이 굉장히 저도 심했었죠. 편견이라는 게 총보다도 칼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구나, 무서운 폭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내가 책임지고 꼭 고쳐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할미가 네 병 고쳐줄게.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 그 임병할 병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꼭 고쳐줄게. 절대로 이대로 쉽게 안 보내. 절대로 이대로는 못 보내. 꼭 고쳐줄게. 꼭 고쳐. 감염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이웃이 따뜻하게 껴안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드라마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아프니까 마음이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내 자신은, 우리 자신들은 그 드라마보다 더 아프니까. PD수첩 취재진은 현실에서도 드라마처럼 살고 있는 HIV 감염인들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감염인을 만나는 일은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예, 저 MBC에서 왔습니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그들은 얼굴을 드러내거나 예. 목소리를 노출하는 것도 극도로 꺼려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감염 사실 노출이에요, 사실은. 이들을 죽이는 거는 질병이 아니다. 이들을 죽이는 거는 바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의학적인 질병으로서 낳는 의학적인 위험보다는 그것이 주변이나 사회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인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 그것이 훨씬 크다는 거죠.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 선고됐다. 지금 다 뭐 연락 다 떨어졌죠. 뭐 내하고 만나봐야 좋은 거 없잖아,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도 더더욱 뭐 전화하고 싶은 친구 있어도 안 하게 되고. 제가 거의 죽는다고 간절을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대놓고 거부한 건 아니에요. 제 자격지심에. 불안감에 혹시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불안감도 컸어요. 저는 에이즈 증세가 심해진다든가 발병하면은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 전 죽을 각오로 언론에 HIV 감염 사실을 공개했던 김 씨. 그는 감염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죽을 생각을 하고요. 그냥 죽때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에이즈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는지는 모를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사람들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사회적 생명을 건 신분 공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일은 외롭고 힘들었다.
방황하지 않도록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게 왜 어떤 병이고 어떻게 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까지 다만 무언만 조심하면 돼. 그런 것들만 지속적으로 좀 인지시켜준 사람이 있었으면. 이제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막 불안에 떨면서 울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이렇게 손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감염될까 봐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벌써 이미 갖고 온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과일을 이렇게 뭐 애들 먹게 되면은 제가 거의 깎을 수가 없죠. 상관이 없는데도 모든 게 다 제약이. 사우나 같은 데 가도 낯선 데 가게 되고 그걸 누가 뭐 네 여기 오지 마라 여기 하지 마라 하는 것 아니지만은 은연 중에 그런 걸 다 싫어하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HIV 감염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HIV 감염인들이 드라마처럼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 PD수첩 취재진은 네덜란드를 찾았다. 전체 인구 1,600만 명 중 HIV 감염 인수는 공식적으로 12,000여 명이다. Nou, ik heb zoiets van, maar dan word je nog niet buitengesloten natuurlijk. Ja, ik heb. Ja, en ik heb zoiets van, ja, sommige dingen kan iedereen overkomen. Dat is er ook, en dat is ook zoiets wat iedereen kan overkomen. Oké, maar ik goed. Ik vind dat gewoon normaal mee om moet gaan met die mensen. Ja, ze kunnen er vaak ook niks aan doen dat ze AIDS krijgen.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스톨베이크. 이곳의 한 가정에 HIV에 감염된 소녀가 살고 있다. 올해 13살인 브렌다다.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감염돼 있었다. 어머니 헤일체 씨는 10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브렌다는 2살 무렵 이 집에 입양됐다. 브렌다가 HIV 감염인이란 사실이 이 가정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n ik had ook daarvoor een speciale cursus gedaan. En omdat ik verpleegkundige ben, wist ik eigenlijk al heel veel van HIV/AIDS af. Dus toen Brenda kwam, was ik wel helemaal up-to-date bij eigenlijk. Dus was voor mij geen moeilijke beslissing. 브렌다의 친어머니 메리는 1997년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다. 르완다 출신인 메리는 내전이 일어나자 어린 딸 브렌다만 데리고 네덜란드로 왔다. 친어머니의 죽음으로 고아가 된 브렌다를 헤일체 씨가 입양했다. 태어날 때부터 HIV에 감염된 브렌다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잦은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다행히 브렌다는 건강하게 자랐다. Toen Brenda bij ons kwam, zei ze, nou, misschien wordt ze 5, dan heb je geluk gehad. Nou, ze is nu 13. Dus met medicatie, medicatie is heel belangrijk. En voorlichting. AIDS 치료제는 그동안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약만 꾸준히 먹으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브렌다의 일상에서 약은 밥보다도 중요하다. 12년 동안 약을 서너 차례 바꿔왔고 지금은 하루 한 번 7알 정도를 먹는다. 이 약들은 모두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와, vroeger had ik misschien wel ik had 6 volgens mij, maar ik moest wel 3 keer per dag. Ja, ik moest toen 's ochtends, 's avonds, en nu doe ik ze alleen 's avonds. 브렌다가 HIV 감염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은 없다.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막내 돌보는 일은 브렌다의 몫이다. 한국 상황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 여기서는 너무도 자연스럽다. Je ziet het met die kleine babytjes. Ik laat haar gewoon lekker knuffelen met de kleine baby, lekker spelen. Dat is op geen enkele manier is dat risicovol. Zit geen enkel risico zit daarin. Heiltje 씨는 HIV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편견과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브렌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HIV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렸다. 브렌다의 피 속에는 작은 용이 살고 있어요란 이 책은 이미 세계 32개국어로 번역됐고 한국에서도 지난 2003년 출간이 됐다. 야, 그것도 베이트 misschien. Ja, het is heel moeilijk natuurlijk. Hele grote stap. Maar mijn optie is om het gewoon te vertellen, want een medeleven met je geheim te leven, dat lijkt me ook niet echt. 브렌다는 친구들에게도 감염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멀리하거나 떠나는 친구는 없다. 오히려 속 깊은 친구를 여럿 얻었다. Mijn ouders vonden het helemaal niet erg. Mijn ouders gaan er ook gewoon goed mee om en zo. En ik mag en mijn ouders vinden ook dat ik dan zelf mag weten met wie ik omga. Ze vinden het ook helemaal niet erg dat Brenda dat heeft. Ze vinden Brenda ook een hele aardige, leuke meid is. 이웃 주민들도 브렌다가 HIV 감염인이란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슈퍼마켓의 지배인은 한국 취재진의 질문이 새삼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브렌다의 취미 활동은 발레와 수영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수영장에 같이 온다. 친구들은 수영을 같이 해도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브렌다는 중학생이 되면서 부쩍 어른스러워졌다. 얼마 전부터는 남자친구도 생겼다. 브렌다의 꿈은 자신이 태어난 고국 르완다의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HIV 감염인이라도 꿈을 갖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Jij kan er niks aan doen en je blijft gewoon jezelf. En laat de mensen maar denken wat ze willen denken. En jij bent jij. Ik ben niet altijd alleen, want er is altijd iemand bij je. Dat weet ik zeker. 편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어린이와 달리 성인 HIV 감염자의 삶도 비슷할까. PD수첩 취재진은 41살의 감염인 프랭크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서 그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 건장한 남성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가 프랭크였다. 90 km heb ik gereisd een beetje. Ah, ging lekker. Ja. Ik heb niet echt bijzonder hard gereden, maar tot aan de zuurgraad. Ja, net op plaats. Ja, precies. 함께 사이클을 즐기는 이들도 그가 HIV 감염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Dan is het niet anders dan dat je eigenlijk gewoon alles met hem mee kunt maken, door kunt maken zoals je dat voor die tijd ook deed. En dan heeft het niks met een toiletbezoek te maken waarvan je de bril moet afvegen en niet uit elkaars glas mag drinken. Maar dat is wel even, dat is heel even schakelen. 프랭크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4년 전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운동을 마치고 온 후 그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약이다. Is het uit van medicijnen? Ja, die had ik eigenlijk aan moeten nemen. Alleen eentje? Twee keer per dag. Ja. Dit is ik 's morgens en 's avonds pak. Maar alleen die blauwe is medicijn en de rest zijn vitamines. Ah, oké. 제법 큰 이 집에서 프랭크는 혼자 산다. 1995년 결혼을 했지만 1998년
아내 크리스틴이 세상을 떠났다. In 1993, dag voor kerst, kreeg te horen dat ik dus HIV geïnfecteerd was. Crystal, mijn vrouw, was ook ziek. 크리스틴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컸다. 크리스틴은 헤어지자고 했지만 프랭크는 결혼을 선택했다.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다. 아내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불과 5분 거리에 프랭크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그는 거의 매일 이곳에 들러 부모님과 식사를 함께한다. Welkom. Hey, precies. Als Frank bij de pakken neer ging zitten, hadden wij ook geen leven meer. Kijk. Frank die gaat gewoon verder. Hij heeft sinds dat hij ziek is nog een zaak opgericht. Dan zegt hij op een gegeven moment, het soort parcours maakt mij niet uit. Kijk, en dat je wil zeggen van, ja, ik sta... 부모님에게 프랭크는 자랑스러운 외동아들이었다. HIV 감염 전까지 프랭크는 사이클 선수로 맹활약했다. 국내 대회 챔피언까지 한 아들의 감염 사실은 충격이었다. Het was echt nog een taboe, hè? Toen nog. Ja. Maar ja, je kunt het niet terugdraaien en we zijn er gewoon mee omgegaan. Ja. En Frank die kon het, die accepteerde het meteen, dus ja. Was voor ons ook makkelijker. Okay. 처음에는 아들에게 생긴 일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의사와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으며 극복해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집에 와서 살림을 돕고 있다. 프랭크가 5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빠졌기 때문이다. En HIV is voor mij gewoon een onderdeel van mijn leven. Het is, het hoort gewoon bij me. En ik vind dat je er ook heel normaal mee om moet gaan en heel open mee om moet gaan. Op het moment dat je dus als een geheim met je mee gaat dragen, dan wordt het ook een geheim en dan gaat het taboe eromheen alleen maar versterken. 프랭크의 직장은 가까운 곳에 있다. 자신의 집 3층을 개조해 건축인력 중개사무소를 차렸다. 직원은 자신을 포함해 4명. 직원들에게도 감염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Nou, ik wist het eigenlijk al. Of tenminste, toen ik hier kwam solliciteren en ja, ik vertelde waar ik ging solliciteren, kenden ze Frank en ja, wisten ze ook zijn verhaal natuurlijk. En ik heb het ook van hunzelf gehoord. Hey. 프랭크는 감염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고교 동창생들의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다. 친구의 아이들과도 스스럼이 없다. 아이들은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친구들은 이런 프랭크의 모습 속에서 그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린다고 했다. Denk je echt? Ja, ik denk daar nauwelijks aan. Denk er helemaal niet aan. Alleen op het moment toen we te horen kregen, dan sta je er eigenlijk pas, dan sta je erbij stil. Maar anders niet, omdat hij gewoon alles doet. Mijn kinderen weten het ook. En er wordt gewoon gekust, van elkaar glazen gedronken. Wij staan daar never, nooit niet bij stil. Nee. Nee. 네덜란드 사회의 이런 분위기는 교육과 홍보의 힘이 크다. HIV 감염인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많은 mensen in Korea beseffen hier wel dat het HIV is niet het einde van de wereld. Ik vind zelfs dat op het moment dat je dus HIV hebt, gaat een andere wereld voor je open. Voor mij hoort HIV bij me. En het maakt ervoor dat ik voor mezelf een bijzonder iemand ben. En dat moet je goed realiseren. Je bent een bijzonder iemand. 이들은 한국의 HIV 감염자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회의 편견과 의식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성원 PD, 네덜란드의 이제 HIV 감염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브렌다하고 프랭크죠? 네. 이 사람들 사는 걸 보면 꼬박꼬박 약 먹는 거 빼놓고는 보통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못 받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들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았는데요. 주변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들을 대했고
감염인 스스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삶을 활기차게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의 브렌다와 프랭크는 한국의 감염인들과 똑같은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질병인데도 그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감염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영윤 PD, 우리나라에 지금 HIV 감염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죠?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감염인 수는 약 4,600명입니다. 네. 하지만 UN에서는 약 3배에서 10배까지 많은 감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느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사회가 유난히 HIV 감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언론 매체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의 공포가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AIDS. 1980년대 우리나라 언론의 에이즈에 대한 보도 태도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에이즈. 20세기의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이즈. 가히 신의 저주라고 할 만한 죽음의 병. 에이즈 환자라는 판정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에이즈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언론 매체에서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이런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큰 영향을 주고 실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HIV 첫 감염인이 발견된 것은 1985년. 불안해서 대화를 안 되는 이 사회하고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식사 같은 것에 숟가락 같은 것에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중농병, 불치병, 에이즈 줄임말이 뭐 아 이제 다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자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었던 애인이 에이즈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네. 10년 후에도 상황은 네. 비슷했다. 날 때까지 패주겠습니다. 에이즈가 걸린 걸 날 때까지 패주겠다. 에이즈가 그러니까 나을 확률은 전혀 없으니까 없지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소리네요. 네. 진행자 거기 방청객들 심지어 집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다들 박수 치면서 웃은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유지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에이즈에 대한 이미지는 1980년대 초반에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인식의 틀에 이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이제 더 이상 에이즈는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니다.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진단 방법도 첨단을 달리고 있다. 피 몇 방울이면 HIV 감염 여부를 20분 만에 알 수 있는 세상이다. 검사 절차와 방법도 다양해졌다. 전국의 보건소와 에이즈 관련 기관에서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감염 경로 또한 명확하게 밝혀졌다. 성관계, 수혈, 모유 수유 외에는 HIV는 전염되지 않는다. 에이즈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 대상으로 에이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보건소. 교육을 받기 전 아이들의 생각을 물었다. 두려워요. 불쾌해요. 도망가요. 그 친구하거나 가족하고 그렇게 접촉을 잘 안 할 것 같아. 친구들도 없고 따돌림 당하다가 쓸쓸하게 이렇게 죽는 경우 말 것 같아. 성인의 경우는 어떨까? PD 수첩에서는 한 인터넷 기업의 협조를 얻어 100명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에이즈에 대한 상식은 높았지만 정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자녀를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보내겠냐는 질문에 34명이 아니라고 답했고 같은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응답이 29명이었다. 상식적으로는 혈액을 통해서 이제 감염된다는 건 아는데
그 정서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이렇게 설문하면서 좀 해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감염인들이 신체적인 병을 마음의 병으로 앓고 있다. HIV 감염인의 30%가 병 때문이 아닌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올해에만 벌써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설 대구 동부경찰서에는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접수됐다. 침대 옆에 그 술병하고 그 소주병? 네, 소주병하고 한 여관에서 50대 정모 씨가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맸다. 유서에는 자신이 HIV 감염인이니 시신을 다룰 때 조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침대에 있는 그 밑에 시트 까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목을 그 화장실 문에 목을 매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자신을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과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날은 아주 목소리가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설 연휴 끝나고 대학병원 약을 타고 보건소에 오겠다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더 놀랐었죠. 정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였다. 힘들 때면 에이즈 관련 단체 상담자와 자주 통화를 했다.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호소했고 특히 명절이면 더 괴로워했다. 참 저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 풀리지 않는 게 있구나. 가족의 정, 또 사회로부터 고립감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연구지로 찾으니까 자기 그 친형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확인하고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장례를 하시라고 그걸 우리가 보는데 자기가 장례를 하겠다고 한 후에 돌아가고 난 후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20여일이 지나고서야 가족은 시신 포기 각서를 보내왔다. 결국 지자체에서 장례를 진행했다. 오늘 가는데 형님 와서 지켜만 봐달라고 마지막 이렇게 어디 뿌리더라도 보셔야 되지 마음이 변하시지 않겠냐고 했더니 형님 안 하실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끝까지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죽어서까지 참 수용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도 수용되지 못하는 쓸쓸한 죽음이었다. 죽어서까지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HIV 감염인들 삶의 한 단면이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한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박 씨는 PD수첩 취재진이 만난 감염인 중 가장 밝고 활기찼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지금 내가 안 아플 때보다 더 건강해진 거거든. 몸이나 이런 게 뭐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에이즈 환자라 그러면은 뭐 살이 쏙 빠지고 이런데 저는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반 사람들이 무슨 에이즈 환자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정주고만 주고 사랑드렸지만 지금은 남이 되었다.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려고 3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때 그는 자신이 죽는 줄 알았다. 박 씨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HIV 감염 사실이 알려졌다. 근데 어 막 장갑 안 끼고 이러면 막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막 뭐라 하거든. 장갑 끼고 하라고. 어땠다고. 이러고. 걸리면 뭐 같이 죽으면 되는 일이지 하고. 누나들은 그의 병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시간 간호를 했다. 그 정성이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 반년 후 그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요즘은 또 약들이 다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약이 나오고 진짜 뭐 얼마 안 가서 저는 이 완치제가 나온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가족 말고도 요즘 박 씨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HIV 치료제 복용의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관절이 아픈데
다행히 한 한의원에서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그를 치료해주고 있다. 저나 간호사나 침을 뺄 때 이제 저는 침을 할 때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침치료에 있어서 뭐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기본이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전화기 안 했던 마음의 병이 많은 줄잖아요. 여러 가지 의료복지 서비스도 필요로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사회에서 감염인들도 조금은 떳떳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가장 소망하고 있죠. 정성훈 PD, 결국 이제 가족과 주변인들의 도움이 박 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병원에서조차 감염인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HIV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긴 하지만 이들 역시 일반인이나 언론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HIV 감염인에게 의료인은 사실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의료진의 말 한마디, 접촉 한 번에 아주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의료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김영은 PD. 흔히 이제 우리가 에이즈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번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의학 발달로 사실은 HIV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수십 년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뭐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HIV 치료제를 섞어서 먹는 소위 칵테일 요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약만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전염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HIV 환자들에게 있어서 약은 생명줄인 셈입니다. 윤 씨는 7년 전 HIV 감염 사실을 알았다. 꾸준히 약을 먹고 있지만 지금 몸 상태는 좋지 않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걷기 힘든 정도다. 그래서 이제 이학제 약을 다 썼는데 면역력이 계속 안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내성을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성 검사를 해요. 약물에 대한 내성 검사를 했는데 거의 모든 약에 다 내성이 나온 걸로.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HIV 치료제 중에 그에게 맞는 약은 없다. 작년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 친구 이제 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그냥 다짜고짜 붙잡고 막 펑펑 울었죠. 전화를 붙잡고. 나 이런 상황인데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랜다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펑펑 울었죠. 2006년 겨울 윤 씨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다. 몸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그런 이때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다. 해외에서 HIV 신약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거는 이제 얼굴이 안 보이고요. 네. 깜깜하고 얼굴도 네. 몸만 좀 희미하게 보여. 윤곽만 좀. 네. 문제는 약값이었다. 제일 비싼 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1년이면 뭐 1200만 원, 한 1800만 원 이 정도 나온 가격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한국에는 2000년 이후 개발된 약 중 10여 종의 HIV 신약이 수입되지 않고 있다. 그 약이 필요한 환자들은 개인 경비로 구입해야 한다. 윤 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사 부인들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에이즈 환자들 관련한 뭐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후원 같은 걸 몇 번 해주셨는데 저를 이제 도와주게 돼서 그 치료비를 후원을 받고 해서 이제 1년을 먹을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약을 먹으며 몸을 겨우 추스렸지만 앞으로 먹을 치료제는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의 수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새로 개발된 약을 써야만 되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뭐 시장성이 크지 않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런 신약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운 HIV 치료제를 수입하지 않는 것일까? 회사들이 우리나라 에이즈 그 환자 수가 미국이나 이런 그 에이즈가 만연된 국가보다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일부 약이 안 들어오는 제품이 그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약이라는 건 사실요. 우리한테 환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런 건데
제약사 입장에서 그냥 단지 상품일 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다국적 제약사 감사합니다. HIV 감염인들과 관련 단체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몇몇 단체의 힘만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움직이기 힘들다. 태국은 올해 초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더 많은 HIV 감염인들에게 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 약이 가แพง HIV เองก็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เจียนเงินไปซื้อให้คนไข้ได้หมดคนไข้เองจะซื้อเงินตัวเองเขาก็ซื้อไม่ได้เพราะฉะนั้นแล้วเนี่ย compulsory licensing มันเกิดขึ้นมา 태국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값싼 복제약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ทันทีที่เราประกาศว่าเราจะทำคอมพัลซอรี่ไลเซนซิ่งยาคาเลตราของเขาเนี่ยเขาก็ถ้าอ่านตามข่าวแล้วก็จะเจอว่าเขาถอนทะเบียนยาดักไลเซนซิ่งทั้งหมดที่อยู่ในมือของเขาเนี่ยที่จด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ออกไปเลยทั้งหมดนะครับ HIV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 함께 움직였다. 다국적 제약회사 약품 불매 운동을 벌였고 전 세계에서 이들을 지지했다. 결국 제약회사는 약값을 대폭 인하했다. เป้าหมายอยู่ที่ว่าเราจะจัดหายาที่มีคุณภาพและราคาถูกให้กับประชาชนได้ยังไงเพราะฉะนั้นถ้าเราประกาศแล้วว่าเราจะทำ CL แล้วมันทำให้ยามันลดราคาลงมาอยู่ในระดับที่มันต่ำเท่าๆกันระหว่างเจเนริกกับออริจินัลเนี่ย ก็อนาคตก็อาจจะซื้อยาออริจินัลก็ได้แต่ว่าการประกาศ CL มันก็ประกาศไปก็ไม่มีผลอะไรถ้าเกิดว่าราคายามันต่ำลงมา현재 태국의 HIV 감염 인수는 50만 명. 12만 명이 약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HIV 감염인인 파이산 씨는 3년 전부터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하루 두 번 먹는 이 약들은 모두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에게 한국 상황을 얘기하자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ยาที่มีวิวัฒนาการใหม่มียาสูตรใหม่ๆหลังปี2000ก็คือของเกาหลีจะไม่มีการนำเข้าเลยเหตุผลที่ไม่นำเข้าเพราะมันทำให้เรามองว่าการที่ผู้ติดเชื้อหรือ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ที่เจ็บป่วยไม่สบายด้วยโรคอะไรก็ตามเนี่ยผมคิดว่านั่นก็คือมนุษย์คนหนึ่งเนาะแล้วเขาก็น่าจะมีสิทธิ์ในการที่จะได้ มีทางเลือกที่จะทำให้ตัวเองเนี่ยมีการรักษาที่จะทำให้ตัวเองหายป่วยได้ไฮซัน 씨는 이 집에서 여동생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HIV 감염 사실을 알았을 때는 여동생도 걱정을 많이 했다. ครั้งแรกก็คือแรกเลยคิดค่ะร้องไห้นอนไม่หลับนอนไม่ได้เลยเป็นอยู่สักสองสามวันอะไรเงี้ยก็ต้องคิดว่าจะต้องทำยังไงค่ะ칫솔과 면도기를 따로 쓰는 것 빼고는 특별히 신경 쓰는 일은 없다. 태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에이즈를 바로 알리는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HIV 감염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파이산 씨는 5년 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활동으로 인생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HIV 감염인이란 사실을 알지만 스스럼 없이 어울린다. 그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한다. เรื่องอย่างอื่นที่เข้ามาในชีวิต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
태국에서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한다. 실제 HIV 감염인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사는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태국의 에이즈 관련 단체도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나는 나란 제목의 사진 전시회를 태국 각 도시의 백화점에서 열었다. 미터사가니จะจัดตามห้างห้างสรรพสินค้าแล้วเราจะตระเวนไปหลายห้างมากแล้วก็ประมาณ 28 จังหวัดทั่วประเทศฟีดแบ็คที่เราได้นี่ก็คือพอคนเดินเข้าไปในนิทรรศการคำถามแรกเขาจะถามว่าไหนรูปของผู้ติดเชื้อเขาก็ไม่คิดว่าคนเหล่านี้คือผู้ติดเชื้อ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모두 HIV 감염인들이다. 겉모습만으로는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시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때 사람들이 남긴 방명록에는 HIV 감염인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네덜란드 에이즈 운동 단체에서도 HIV 치료제와 홍보를 가장 중요한 활동의 축으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 에이즈 펀드는 올해 캠페인을 모든 HIV 감염인의 약 먹을 권리로 정했다. 이 단체에서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무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빈민국의 치료제 공급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In Nederland aids remedies voor iedereen beschikbaar zijn, terwijl dat in heel veel arme landen niet zo is. En dat is de reden waarom wij die campagne voeren. En we vragen dus eigenlijk aan donateurs om ons geld te geven, zodat wij projecten mogelijk kunnen maken, zodat in arme landen, ontwikkelingslanden, ook mensen die HIV hebben en die medicijnen nodig hebben, die medicijnen krijgen. 재단의 활동 경비는 기부금과 다양한 판매 수익으로 충당한다. 작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소품은 한 개의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에 판매된다. They are sold for some small fee.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인형들을 축제일 하루 동안 판매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3,0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Nou, wat we van de regering krijgen is vrijwel niets. We zijn een particulier fonds. Dus er zijn soms wel eens wat taken die we uitvoeren. Dan is het eigenlijk het doorsluizen van het geld van de regering voor taken die we moeten uitvoeren. Ik weet uit mijn hoofd niet hoeveel dat is op dit moment, maar het is niet heel veel. We hebben het voornamelijk over particuliere donaties en dan zitten we ongeveer op 4 miljoen op jaarbasis. Songsong PD. 에이즈 관련 이제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취재 전하고 후에 스스로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예, 제가 많은 감염인들을 만났습니다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취재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그게 노력해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달고 있는 이 리본은 HIV 감염인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뜻하는 리본입니다만은 저희 PD숍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쭉 달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익명 검사를 보장하고 직장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성우 PD도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스스로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듯이 우선 에이즈에 관한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과 감염인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네덜란드처럼 되는 날도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